大家好，老师好。小妮儿，大家好，还是慢点讲。你好，你好，老师，你好，还是忙你好，你好，你好，喊你干娘，你好，你好，你好，你好。你得说别哦，오늘역시 HSK 단어정리입니다자어떤조건이필요하세요하면이런질문하면보내고해보세요어떤조건이필요하세요하면전조건필요없어요 저중국어로하면어떤조건이필요하세요하면모르겠는데요모르겠어요하지만니니쉬어필요하다아시죠알아요쉬어필요하다수요수요그렇지필요하다니쉬어什么어떤조건条件条件조건자이단어조건나는조건이안좋아서이런사람하고결혼했어요나는조건이안좋아서이런사람하고결혼했어요응해봐어렵다뭐가어려워이런사람이랑이런중국어로뭐죠그니까취향대로하면되지쉽게쉽게해나조건이안좋아서이런사람하고결혼했어하면我嘛叫条件，条件，我条件不好，그렇지我条件不好，不好，이런사람하고결혼했어요저거저거조건이안좋아서근데쉽게말하면조건이안좋아서이런사람하고결혼했어요이런사람하고결혼할수밖에없다이거는혼리혼리예요결혼했다혼리는혼리结合结合结婚结婚자我条件不好누가하고있어이런사람跟这样的人자이거문장써배워야돼양은무슨뜻이에요이런사람这样的人跟这样的人결혼했어요结婚了자그냥단어잘못기억하세요자읽어봐요하면我条件不好跟这样的人结婚了我条件不好我条件不好跟某某와跟그하고똑같아네跟어떤사람이런사람저런사람하면소영은나양은그렇지나양的人这样的人跟这样人더를붙여야돼요더생략한거예요그냥더가생략했어요내가跟这样的人跟那样人那样的人的这样할때는거의생략만해요습관적으로跟这样的人결혼했다结婚了结婚了이거동사야结婚了아까婚礼라는단어나왔지그건웨딩이야웨딩婚礼알겠어요婚姻婚姻잖아그럼결혼했다이거맞잖아동사야이거结婚了이거结婚了婚姻婚姻婚姻은그냥명사야婚姻보통결혼했다아니에요결혼했다고혼인하면그저뭐지혼인했어요하잖아중국한국어로는혼인했어요그리고결혼했다는거잖아그때서婚姻了이렇게말안해그건명사야婚姻婚姻的条件是什么婚姻의조건은뭡니까이건동사예요그럼이건동사결혼결합혼례를했다같이결혼했다그렇잖아결혼이라는뜻이아니구나결혼이거결혼이라는뜻이라니까한국말그대로이해하면안돼요동사명사한국어그대로번역하면좀문제가있어요그래서이런문장많이만들면서기억을하라고예알겠어요그러면어떤조건필요하냐니쉬어什么条件자혼인의조건은뭡니까하면혼인의조건은뭡니까하면婚姻条件뭡니까条件지금몇번말이고혼인의조건是什么是什么그렇지혼인의条件是什么자난조건이안좋아서이런사람하고결혼했다면我条件不好我条件不好跟这양더는이걸这양하면둘이이렇게분리떨어지면뭐알아들어사람这样的人연결해이런사람这样的人这样的人그러면이렇게말해나는조건이안좋아서이이런사람하고결혼했어말을왜이렇게힘들게해그렇게말하지말고这样的人这样的人이걸익숙하게해这样的人这样的人저런사람하면那样的人那样的人那样的人那样的人这样的人这样的人결혼했다结婚了结婚了结婚了结婚了꼭기억해요你需要什么条件你需要什么条件어떤조건필요하냐需要需要需要你需要필요하다需要的对你需要什么条件你需要什么条件？需要需要需要需要什么条件？什么条件？条件条件条件，如果可选一个条件条件，条件。那如果你说他没有，我条件不好。我条件不好。条件不好。好，我条件好，我条件好。조건좋다。네조건좋다。
난 조건 좋기 때문에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며 난 조건 좋기 때문에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뭐 조건 하오. 하오 하지만 하오. 번 하오. 본인. 재량이 맞으겠어요. 어, 뭐 태형. 응. 아주 예쁜 여자 결혼할 수 있습니다. 태형 니 재혼노. 漂亮 女가 말을 들어? 漂亮的女人 漂亮的女人 아, 자, 그러면 我 条件 很好 있어 되죠? 네. 그러면 跟 아 뭐? 跟 그거에도 되고 跟 뭐죠? 漂亮的女人 응. 뭐야? 漂亮的女人 结婚 다음에 기억해 이거 结婚 결혼이라는 거. 结婚. 나 아직 결혼 안 했고 결혼할 시간 아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봐도 된다 이런 친구들 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준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자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跟漂亮的女人结婚 跟漂亮的女人结婚 结婚. 结婚. 어 하면 앞에는 我条件很好 我条件. 난 조건 좋기 때문에 아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我条件很好。我条件很好，因为很好，怎么很好？三正一。竟然。嗯嗯，할수 있다면，能。能。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다. 能跟漂亮的女人结婚。 能은 뭐야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응. 그러면 여기는 能이 누굴 수식에? 이걸 수식하는 거야. 이거는 조동사야. 응? 너무 동사. 결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뭐뭐. 상황이야. 뭐뭐와. 아, 예쁜 여자와 상황어야. 사실, 이건 이거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되니 중간에 이게 껴들었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뭐, 条件很好,能跟这样的女人结婚. 그 가운데다 더는, 女人 뒤에 더 붙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漂亮的女人, 예쁜 여자, 수식어잖아. 형용사잖아. 뭐가 문제? 이건 명사. 漂亮 이거는 이걸 수식해 주는 거야. 요거는 아하. 요거는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이거. 아하. 알겠죠? 예. 이해돼요? 그래서 하는 거구나. 예. 그럼 너 그럼 너 결혼. 예스. 너 결혼. 너 금년에 결혼할 수 있어? 니진텐. 금년에. 니진년. 응응. 결혼할 수 있어? 能. 응, 그렇죠. 结婚了. 能 结婚吗? 그렇죠. 니 今年. 今年. 응. 能. 그렇지 할 수 있냐? 能. 틀렸어요 지금. 能. 틀렸어? 이상한데요. 응? 今年. 응. 자, 니 今年 能 结婚吗? 结婚吗? 응. 틀렸어? 그냥 볼까? 응. 아, 찐년이 틀렸다고, 찐년. 아, 찐, 아, 나는 이거 장난친 줄 알았어. 아, 찐년. 집중하네. 집중, 어, 우리 학생들 그냥, 어, 썼어, 그랬네. 이 찐년. 예. 너 금년에 결혼할 수 있어? 이랬죠? 어쩌? 맞죠? 띠부치. 띠부치. 금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 못해? 아니지. 나이가 안 돼서 결혼 못해요. 그죠? 나이가 안 돼서 결혼 못한다며? 나이가 안 돼. 나이가 안 돼서. 그 나이가 안 된다는 거 뭐지? 나이가 어리다 말이 아니야? 年纪. 我年纪不大。不大。 응, 아직 크지 않다. 그 나이 안 된다, 그죠? 年纪不大,年纪不够,다돼. 年纪不够,我年纪不大,不能结婚, 이래돼. 예. 能, 자, 能 있는 거 좀 익숙하게 좀 써봐요. 조동사 했을 때. 예. 너 중국 갈 수 있어? 너 혼자 중국 갈 수 있니? 너 혼자 중국 갈 수 있냐 하면? 니. 응, 혼자. 시능. 혼자 중국 갈 수 있냐? 니. 你嗯 단두 응 단두 단독적으로 단두 단두 또 어 되게 단어도 많이 배웠네. 이 단두 중국 갈 수 있어 하면 취 취 응 또 빨리 말해. 농 농이야? 아닌 것 같긴 한데 농 중고마. 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상한 말이야. 이상한 말에서 왔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너는 어디가 안 됐어? 너, 제호는 동사지. 네. 너는 조동사는 이 동사 앞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근데 너는 이게 뭐야? 아, 넝치, 넝치. 그렇지. 넝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너무 약해지지. 농취. 응. 그래서 이 딴두보다는 습관적으로 쉽게 표현은 이 이글. 계속 지금 딴두에도 맞긴 맞아. 근데 이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야. 이글. 이글은 농취 중고음. 맞죠? 네. 이글은 농취 중고음. 읽어봐. 여러분 읽어봐. 응. 이글은 농취 중고음. 네 이글은 농취 중고음. 네 이글은 농취 중고음. 그치? 너 혼자 그쵸? 응. 중국 갈 수 있어? 不能, 不能. 不能. 我没有. 응. 뭐야? 护照. 여권이 없어? 我没有护照. 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좀 예, 정리 좀 해봤어요. 얘들아. 예. 자, 혼자 하면 이거는. 이거는. 너 혼자 중국어 배울 수 있어? 이 있나? 너 혼자 중국어 배울 수 있어? 이 이거는. 응응. 네 이거는. 능쉐. 능쉐 한유마. 한유마. 그렇지. 좋았어. 네 이거는 능쉐 하름. 능쉐시에 네 능쉐 한유마. 한유마. 됐죠? 응?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만들어 봐. 너 혼자 중국어 배울 수 있어? 되죠? 네. 응. 너 혼자 여행 갈 수 있어? 너 혼자 여행 갈 수 있어? 아니면 네, 이거는 뭐죠? 能 旅行 能 旅行吗? 해도 되고 能去 旅行吗? 能去 旅行 다 되죠? 이거 旅行 단어 기억해요? 네. 자, 我能 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 배웠습니다. 계속요. 아, 한국 교육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 외국 친구들이 우리 한국 관지를 말할 수 있죠. 한국 교육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 교육 장황. 어? 장황. 어. 뭐요? 다시. 장황. 어? 장황. 교육하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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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 이제 그렇게 안 했어. 교육. 교육. 상황. 교육 상황은 어떠냐? 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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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황 뭐 알아들어? 한국 교육 장황 어때요? 어때요? 그렇죠. 이거 이럴 때 怎么样? 교육 장황. 怎么样? 상황. 교육 장황. 교육 장황. 상황. 그 네 너의 친구의 가정 상황은 어떠냐? 네 朋友. 어, 네 朋友. 어. 이건 교육 상황이고 가정 상황은 하면 자위 가정 상황 이건 교육 상황이고 교육 가정이면 자 자 자팅 자팅 그렇지 이래서 단어 아 자팅 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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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우리가 단어 자팅 자팅 장황 怎么样 어 회사 상황은 어때요? 공사 상황 怎么样? 예, 금년도 그 뭐죠? 회사 상황은 어때요? 신체. 공사 상황 怎么样? 그렇죠. 상황. 상황 기억해야 돼. 상황. 어떤 상황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예. 지금 미얀마 상황은 어때요? 하면 미얀마 뉴스 뭐 이럴 때는 예, 멘데. 자 단어 이거 배웠고 상황 말할 때 이 상황 이렇게 표현하면 예. 돼요. 상황을 말할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영향을 미치다 그렇죠? 영향을 미치다. 영향. 영향 어느 영향이요? 영향. 영향. 영향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우리 지금 영향. 안 배웠죠. 왜 안 배웠어요? 영향의 영자가 어떤 영자가요? 영어 영자. 그렇죠. 영화 인자. 영화 하면? 대님. 그렇죠. 이건 영향이에요. 영향. 정황 저거 줄게. 영향. 그 다음에 이 영자 들어가는 거는 또 대님. 대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영자 들어갈 때. 영자. 영자 들어갈 때. 영. 어. 기억이 안 나네. 신인 하면 뭐예요? 신은 몸이잖아. 잉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신잉. 신잉. 그거 그림자야. 그림자. 몸 그림자. 무슨 말 알겠어? 자, 그래서 영향은 영향이야. 你不要影响别人学习야. 你不要影响别人学习야. 어떨 때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까요? 你不要影响别人学习야. 你不要影响别人。你不要影响别人。
你不要影响别人学习。别人？무슨 말이에요? 别人? 다른 사람이잖아. 아. 맞죠? 你不要影响. 어떨 때 이런 말 할까? 你不要影响别人学习. 다른 사람 공부할 때 방해하지 마. 방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럴 때. 아. 你不要影响. 이럴 때는 방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너 다른 사람 공부하는 방해하지 마. 우리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친구들 있었죠? 우리 친구도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아니지. 1년 전만 해도 많이 장난쳤죠? 학교에서? 응? 다른 사람 많이 영향 미쳤지? 그 네. 영향은 나쁜 영향이 좋은 영향이야. 방해했지. 방해했지. 네. 지금 사과해. 그러면, 不要影响别人学习야. 不要影响. 그렇지. 하지 마. 다른 사람 공부 방해하지 마. 응? 不要影响别人学习야. 나 어디서 이거 썼어요? 어. 자, 이거는 우리 책에서 그냥 영향, 요것만 배우면 이해를 못해요. 그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독해든 지휘를 청취해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해. 아, 이렇게 나올 때는, 你不要影响别人学习. 나 다른 사람 공부할 때 영향 미치지 마. 그래서 이 영향 미친다고 방해한다는 뜻이야. 방해하지 마. 그럴 때 이럴 때는 영향은 뭐죠?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어. 나쁜 영향은 뭐야? 坏影响. 화이 화이 나쁘다는 거야. 나쁜 영향 미친다는 거야. 이런 게 나쁜 영향 미치는 거지. 화이 영향을 줘. 你不要影响别人学习啊. 我成长的过程中，我的老师给我了很大的影响. 성장, 성장하다. 나의 성장 过程 과정에서 우리 선생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 들으면. 예. 어. 그래서 이럴 때 영향, 영향. 응. 我爸爸天天喝酒，幼小的时候给我很坏的影响。 술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我爸爸天天喝酒。 天天이 뭐예요? 날마다 天天 날마다. 처음 듣는데. 天天 부분수잖아. 天天. 아 날마다. 네. 우리 아빠가 날마다 술을 마시니까. 天天.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나쁜 영향. 어, 아, 나쁜 영향. 이거 화해 영향. 나쁜 영향 미쳤다. 예. 예, 나쁜 영향. 딱 들으면 나쁜 영향. 그러면, 유小的时候, 아주 어릴 때, 유小. 유小的时候, 뭐, 만약 유小的时候, 어렸을 때, 유小的时候. 기억나? 아, 저게, 뭐, 유小. 처음 본데요? 어리다. 유치원할 때, 유. 유월园. 뺏죠. 유월园. 유월园. 유. 얼园. 얼园. 응. 유월园잖아. 유월园, 유小, 어렸을 때, 유小的时候, 아, 我爸爸天天喝酒，幼小的时候给了我很大的影响. 어때? 어, 우리 아빠가 날마다 술을 마시니까 어렸을 때 저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면 나한테 이거 좋은 영향이야, 나쁜 영향이야? 나쁜 영향이지, 坏影响이지, 그쵸? 예, 돼요? 자, 영향 단어 만만치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이걸 통해서 유小. 자, 오늘 단어까지 정리할까요? 예. 네. 자, 우리 학생들은 이 단어를 배우면서 문장을 만들면서 단어의 이용법 그리고 또 단어의 그 이해도가 더 갈수록 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HSK 갈수록 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단어는 어때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영향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뭐 그냥 쉽게 아 영향 이게 아니고 방해할 때도 있고 좋은 영향 미칠 때도 있고 나쁜 영향 미칠 때도 있다. 그러면 영향은 어때요? 앞에 단어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 또 어떤 영향이 있다 뭐 할 때 요 영향 어, 아니면 받았다 하면 受到了影响 그렇잖아요. 아 你晚上唱歌我们全家人受到了影响你晚上唱歌 저녁에 노래 너 저녁에 唱歌 노래 부르잖아. 그치? 唱歌. 이거 안 나? 唱歌. 그치? 저녁에 노래 부르면. 너 저녁에 노래 부르면 뭐죠? 我们全家人受到了影响. 영향을 받았다. 시끄럽다, 그거잖아. 그치? 受到, 영향을 받아. 受到. 그치? 受到影响. 그거 알겠어? 예. 봐요. 你上课的时候睡觉有很大的影响。你上课的时候睡觉，수업 시간에 자면 어, 요 很大
的影响。너영향끼친다영향끼친다이건안좋은영향이죠예영향끼친다는욕을쓴단말이야앞에다가쏙떠도쓰고예돼요예이분위기파악을해야뒤에다나쓴다는나올때딱알아들어야돼요청취같은경우는어떤명사가나오면앞에어떤동사가나온다이게탁탁그냥나오거든요근데그거눈치못채리면아니청취는한번들으면지나고한뒤에두번세번네번더들을거예요시험에서안그래요딱딱잡아야되지어영향나왔다그냥앞에요영향혹은뭐쏙쏙영향이게나온다응알아들어야되죠알겠죠네응자오늘단어여기까지만정리하겠어요네응자발음을좀확실하게해봐요影响影响影响影响이게두개다삼성이에요앞에삼성이성으로올려주세요影响알겠어요예응자오늘여기까지예요예아우辛苦了再见再见복습좀많이좀해야될것